저번 시간에 제가 예고한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공개키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개키 방식은 기존에 있었던 대칭키 방식을 개선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칭키가 할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내용이 많지만 뭐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공개키 방식과 대칭키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개키 방식은 키가 두 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칭키는 어땠죠? 암호화를 할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16개면 복호화를 할 때도 16개의 비밀번호를 사용해야지만 복호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16개라고 하는 그 키요. 그 키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 키를 도둑질했다면, 누군가에게 노출되었다면 암호화로서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공개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개키와 대칭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개키는 키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A키, 자, 키가 두 개예요. A키와 B키가 있을 때 A키로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했다면 반드시 B키로 복호화를 해야 됩니다. A키로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A키로 복호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똑같은 A와 B라는 키가 있을 때 B키로 암호화를 했다면 반드시 A키로만 복호화를 할수 있는 방식이 이 공개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 착안해서 이 A라는 키와 B라는 키를 구분해서 키 하나는 비공개키, 영어로는 private key, 개인키, 비밀키라고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공개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보여줘서는 안 되는 키를 하나 만들고요. 또 나머지는 공개키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B라고 하는 키는 공개키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개키는 누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올려놔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개키는 누구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가 아니라 공개키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저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그것을 도둑질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저에게 정보를 전송하려는 사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제가 발행한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공개키를 발행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공개키에 해당되는 비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비밀리에 어떤 정보를 전송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개키로 자기의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암호화한 다음에 그 정보를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송하면 되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공개키는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할 수 있나요, 누구나? 그렇지 않죠. 복호화는 반드시 비공개키로만 복호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키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키에 해당되는 비밀키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 정보를 복호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방식의 장점은 무엇이죠? 바로 키를 배달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요건 이제 이 공개키 방식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이 공개키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받은 어떤 정보가 올바른 사람이 자신이 예상하는 사람이 전송한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인증이라는 것이죠. 이 공개키를 이용해서 어떻게 인증하는지를 들어보시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아까는 어떻게 했죠? 공개키를 가진 사람이 암호화를 해서 그것을 비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예요. 자, 비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비밀키로 정보를 암호화하고 비공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고 치자는 거죠.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전송한 정보는 누구나 다 복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모로스의 기능이 없습니다. 예. 아모로스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자, 제가 전송한 정보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개 키로 그 내용을 복구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죠? 비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송한 정보라는 것을 틀림없이 보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증서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공개 키의 암호화 기법 또는 공개 키의 정반대, 역설적인 의미죠. 정반대의 의미인 인증의 어떤 기법,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SSL이라고 하는 통신 방법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긴 시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린 것 조금 사실 텍스트도 좀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내려가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것 중에 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이란 블로그에 SSL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카툰이 있습니다. 예, 만화가 있는데요. 저 만화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기 있는 저 만화를 보시면 더 재밌게 SSL의 어떤 이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걸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공학적인 소양이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아티클입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SSL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다양한 그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브라우저도 있고 서버도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통신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뭐이 맥락에서 파이어폭스의 소스 코드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문서입니다. 자, 요 문서를 참조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요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제가 추상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구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OpenSS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RS 그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키를 생성하는 겁니다. Private 키를 먼저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OpenSSL이라고 시작되는 이 명령을 카피해서 제가 실행을 시킬게요. 자,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OpenSSL로 GenRSA, 뭐 RSA 방식으로 된 private 키를 생성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엔터를 치면 자, private 키가 생성이 된 겁니다. 이 뒤에는 1024라고 하는 것은 이 암호의 어떤 복잡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값이 높아질수록 예, 더 안전해지지만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자, ls-al을 해보면 자, private.pem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자, private.pm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 비밀키, 비공개키, private키라고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보통 사이트에서 비밀 아이디 그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거 이렇게 길게 쓰지 않잖아요? 이게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을 누군가가 추측하기 어렵다, 추정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더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명령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in, 자, privatekey.pm이란 파일을 in으로 해서 가져와서 public.pm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자, writing RSA 키라고 되어 있죠. RSA라는 방식의 키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privatekey.pm이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암호화할 정보를 만들어야겠죠.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제가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coding everybody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이점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파이점 텍스트 파일이 있죠. 저 안에는 cat 이렇게 하면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파이점 텍스트 파일을 제가 생성을 한 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편문을 만들었으니까 저것을 난독화시켜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야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여기 있는 요 명령입니다. 요걸 제가 카피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OpenSSL을 이용해서 encrypt, 즉 암호화를 하는데 인키, 키로 public.pem이란 파일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죠. 이건 뭐였죠? 예,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암호화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은밀하게 어떤 정보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in, 파일.txt라는 것은 파일.txt를 암호화하겠다는 뜻이고 암호화된 결과는 파일.ssl이라는 파일로 암호화된 파일을 익스포트 시키겠다,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엔터를 치면 자, 여기 보시면 파일.ssl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저기 있는 내용을 열어보면 파일.ssl 자, 이해할 수 없는 텍스트가 나오죠. 그럼 이건 뭐냐면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암호화한 것을 비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저 내용을 열어보려고 했을 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즉, 암호화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비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신에게 도착한 정보를 이제 복호화를 해야겠죠. 복호화를 할 때는 비공개키를 쓰는 것이고 그 비공개키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그 내용을 다시 복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OpenSSL 그리고 decrypt, 즉 암호를 복호화한다는 뜻입니다. inkey로는 이번에는 private.pm이란 파일을 쓰고 있네요. private key는 비밀키죠. 자기만 갖고 있는 키입니다. 자, 그리고 in으로 이번에는 파일.ss를 하고 out으로는 decrypted.txt라는 파일을 생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엔터를 치고 확인을 한 다음에 cat decrypt.txt를 열어보면 그 안에 우리가 암호화했던 파일.txt라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만든 파일.ssl이라는 파일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decrypt했더니 파일.txt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똑같이 복구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게 바로 예,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하고 복구화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SSL을 이용하는데 핵심이 되는 이 암호화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암호화 기법들은 SSL을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재료들, 이 부품들을 결합해서 결국에는 SSL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SSL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것들을 결합해서 이 전체적인 이해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SSL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암호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 전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셨다고 한다면 저처럼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SSL 인증서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